이터러티브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일종의 휴리스틱 밸류를 구하는 메커니즘이죠. 우리 예전에 그 지도, 루마니아 지도에서 각 그 노드에 휴리스틱 밸류가 있었죠. 휴리스틱 밸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이 여기 이 이걸 무슨 판이라 그러나요? 체스판이라 그러나? 체스판에 지금 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퀸이 있습니다. 룰은 똑같아요. 같은 로에 있는 같은 로나 같은 칼럼이나 같은 대각선, 다이어그널 라인에 있을 때 서로 퀸들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로 얘들을 배치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쪽에 휴리스틱 밸류를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Q1과 Q2, Q3, Q4, Q5가 원하는 것은 마찰이 없는 상태를 그때의 H값이 제로라고 가정을 합시다. 제로를 희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Q1은 마찰이 있는 왕들의 다른 유왕들의 수가 몇십 개가 있나요? 4개가 있죠. 4개, 얘도 4개, 4개, 다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들 각 퀸들의 H값이 4라고 한다면 이것이 제로가 되도록 배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Q2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있는 로우 라인을 옮겨간단 말이죠. 옮겨갈 때 어떤 각 칼럼에서의 H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만약에 두 번째 칼럼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얘가 다른 이 여왕들과의 그 마찰 갈등의 수는 이렇게 되겠죠. 2가 되고 1이 되고 또 1이 되고 X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칼럼으로 Q2가 왔다 그러면은 얘는 얘와 Q3와 Q1과 Q2만 갈등을 일으킬 뿐이지 Q4나 Q5와는 갈등이 없단 말이고 여기로 옮기게 되면은 얘는 Q2는 Q4와만 갈등이 있지 다른 것과는 다른 왕들과는 갈등이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왔을 때는 어떤 다른 퀸들과도 갈등이 없죠. 따라서 제일 낮은 값 H값이 제일 낮은 이쪽으로 옮겨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옮겨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우게 됩니다. 막 Q4도 마찬가지입니다. Q4도 각 옆에 칼럼을 옮겼을 때 어떤 그것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봤을 때 이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둘, 하나, 하나,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왔을 때는 Q3와 Q5와 갈등이 있고 이쪽으로 왔을 때는 뭐와 갈등이 있죠? Q2와 갈등이 있죠. 여기로 가게 되면은 Q1과 갈등이 생기고 여기로 왔을 때는 마찬가지 Q2와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옮겨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Q4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 나머지는 자리가 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 Q1을 보더라도 옮겨왔을 때 어떤 유황과 갈등이 있는지를 보면 하나, 0, 하나, 둘, 둘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쪽으로 갔을 때는 누구 어떤 유황과도 갈등이 없죠. 여기로 왔으면 Q3와 갈등이 있고 여기로 오게 되면 Q4와 갈등이 있고 여기로 오게 되면 Q5와 갈등이 있죠. 제일 낮은 곳은 이곳입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죠.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가 어디로 옮겨왔는지 갈 수 있는지 볼까요? 이쪽으로 옮겨왔을 때는 얘와 갈등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왔을 때는 갈등이 Q5와 갈등이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왔을 때는 Q4와 갈등이 있고 여기 왔을 때는 Q4하고도 갈등이 있네요. 따라서 2가 되고 3이 되고 2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갈등이 적은 곳은 이곳이죠. 따라서 Q3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자의 위치를 조정을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Q1과 Q3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다른 것과는 갈등이 없죠. 그죠? Q5도 지금은 상태가 다른 갈등이 없죠. 여기서 얘를 어디로 옮겼을 때, 어느 쪽으로 옮겼을 때 다른 녀석들과 갈등이 없을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 두 명이 지금 각각의 휴리스틱 값이 1이죠. 얘도 1이고 얘도 1이죠. 왜냐하니까 Q3는 Q1과만 갈등이 있고 마찬가지 Q1도 Q3의 갈등만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Q1을 만약 이쪽으로 옮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이 다섯 명의 퀸들이 어느 누구와도 어떤 갈등도 없는 배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각각의 퀸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수를 휴리스틱 값으로 하여 휴리스틱 값이 최소가 되도록 칼럼의 위치를 조정하는 방식을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